칠리 푸딩 할 때 실을 왜 여러 개 넣어요? 조금만 넣으면 안 돼요? 무슨 이득이 있어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녹는 실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녹는 실의 개수가 많이 넣으면 무조건 좋은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은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붓이 여러 개 있으면 편하다 입니다. 자, 세미나 가보면 어떤 원장님들은 와 저렇게 하면 실의 개수가 적어도 와 일리가 있다 저렇게 하면 잘 올라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개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섯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효과를 더 내기 좋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이 많아서 안 좋을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자, 따라오시죠. 좋아요, 구독. 자, 실리프팅 할 때 실의 개수가 많으면 좋은 이유 첫 번째. 자, 많이 올리기가 쉽다.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겠죠. 실의 개수가 많으면 올리기도 쉽다. 자, 이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로 패스. 자, 실리프팅 할 때 실의 개수가 많으면 좋은 이유 두 번째. 얼굴이 처지는 부위마다 다 한 방향으로 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구석구석마다 처지는 방법이 방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위쪽만 한다 그러면 실의 개수가 덜 중요할 수 있지만 아래쪽까지 커버를 많이 하려고 할수록 실의 개수가 많으면 훨씬 편해요. 처진 방향대로 벡터대로 실을 넣어서 올려주기가 쉬우니까요. 자, 세 번째, 유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자, 참고로 다들 궁금해하시는 유지기간 말씀드릴게요. 자, 넣은 실 자체는 6개월 정도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수술적으로 안면거상에서 리프팅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6개월쯤 지났을 때 들어가 보면 실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늘 하십니다. 아, 그러면 효과가 6개월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고 실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 조직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어서 주변에 콜라겐이 자라나오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얼굴을 붙잡고 있게 되고요. 우리 얼굴의 지방과 조직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어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는 1년 반 2년 사이에 아 다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 상태에서도 하기 전보다는 대부분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는 효과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 두 가지예요. 자, 실리프팅 할 때 실의 개수가 많으면 좋은 이유 네 번째. 자, 실이 이동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다. 이게 오늘의 메인 포인트예요. 마밤. 아니 의사 양반, 그게 무슨 말이요? 실을 많이 넣으면 위험성 곱하기 실의 개수 해가지고 위험성의 총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요? 자, 그 말도 언뜻 일리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실을 여러 개 넣으면 실 한 개당 걸리는 힘의 크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실에 걸리는 힘 또는 실의 가시에 걸려있는 우리 조직의 힘이 분산이 되어서 뜯어져서 이동하는 게 덜할 수 있어요. 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시가 달린 실을 이용해서 얼굴을 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 실에 달린 가시 부분이 얼굴 내 조직에 잘 걸리게 하기 위해서 실의 공정이 많은 개선이 있어 왔어요. 또 가시가 잘 걸려있지 않거나 몸통보다 가시가 먼저 녹아버려가지고 몸통만 남아서 막 몸통이 이동하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가시가 좋다, 저런 가시가 좋다, 이런 모양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실들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얼굴에 잘 걸리고 가시만 먼저 녹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개선이 많이 됐어요. 자, 얼굴에 넣은 실의 개수가 적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안 걸렸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가 약간 떨어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걸려있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그 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싫잖아요. 실의 개수가 여러 개다 보면은 힘이 분산되어서 조직 하나당 걸리는 힘이 적으니까 하나가 툭 뜯어져가지고 뭐 이동하거나 그런 일이 좀 적어요. 그래서 효과면에서도 실의 이동이라는 부작용면에서도 실이 여러 개 되면 부작용 컨트롤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얼굴이 울고 패이는 딤플 현상이 덜할 수 있다. 자, 물론 적은 개수의 실을 가지고 잘 하는 원장님도 잘 계세요. 진짜 고수신 거죠. 자, 이것도 비슷한데 얼굴의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 부분 처지는 벡터가 다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의 개수가 적으면서 이것들을 다 올리려면 실이 길어져야 되겠죠. 하나의 실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벡터를 다 커버하려면 어떤 부분은 처진 벡터랑 실이 들어가는 벡터가 조금 덜 맞는 영역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올라간 정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우는 부분이 생기기 쉽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좋아요, 구독. 자, 단점도 존재합니다. 개수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비례한 불편감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 감염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겠죠. 단점은 왜 이렇게 짧냐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제 곧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일상 유튜브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도 들러주세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어요. 아름닥터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